오늘 1단, 2단, 3단, 4단 꺾기까지 과연 이분들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의 미션 합동 공기 미션이 되겠습니다. 룰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1단부터 꺾기까지 공식 룰은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공기를 던지고 나서 하나를 짚고 던졌을 때 옆에 걸 건드리면 이건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실패 맞죠? 네. 그리고 하나를 짚고 나서 잡는데 이게 손에서 튀어서 하늘에서 한번 다시 받아요. 한 번까지 인정합니다. 오. 한 사람도 한 번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걸 던지고 나서 한번 콩, 그 다음은 받아야 돼요. 어. 근데 콩, 콩이 되면 실패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콩까지는 인정인데 원콩, 콩, 콩, 콩. 원콩, 원콩. 예, 예, 예. 원콩 인정인데 네. 콩콩 안 됩니다.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던지고 나서 다시 실수했다고 그냥 받아버리면 요것도 실패예요. 그냥 오. 던진 순간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던진 순간 밑에 걸 잡아서 다시 받아야지만 그렇죠. 성공입니다. 요 정도는 다 아실 테고 네. 이제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고추장 없습니다. 고추장이 뭐죠? 4단 고추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4단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잡는 건데 보통 던져서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잡는 건데 요런 아, 거 없어요. 손가락만 살짝 이렇게 없기. 그리고 바보 공기 없습니다. 던지고 나서 하나 잡고 불편하다고 옆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안 돼요. 아니,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니 공기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공기 세대가 아까 아니라면서요. 공기만 하는 것 같아. 몇 년도생이시죠? 공기만 먹어도 살쪄서요. 자 아무튼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꺾기가 중요합니다. 꺾기는요 뒤집어서 올렸을 경우 다섯 개를 올렸으면 네. 이거를 너무 잡기 힘들다고 한두 개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패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실패예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리면 돼. 올리 안 나요. 그러니까 올리면서 다다다 떨어뜨리면은 몰라요. 요거까지 인정이에요. 1초 후에 떨어뜨리는 건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꺾고 나서 잡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만 무조건 잡으면 돼요. 아, 네. 아니, 뭐 슉슉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휙휙 이런 거 잡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땅에 떨어지면 실패입니다. 네 개를 올렸으면 네 개를 잡아야 되고 세 개를 올렸으면 세 개를 잡아야 되고 두 개만 올리면 그 밑으로는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 레이디 제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늘 구멍은 레이디 제이입니다. 아니, 몰랐어요. 여기 지금 MBC 너무 추워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손이 지금 다 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희 씨 복장을 봐요. 엄청 시원해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한희 씨 경포대, 경포대. 예. 한희 씨 오늘 바닷가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괜찮은데? 예, 저도 괜찮아요. 예. 자, 레이디 제이 씨에게 먼저 공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뿌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레이디 제이 씨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레이디 제이 씨의 도전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도전입니까? 도전! 도전하기 전에 오정규, 이하른, 김은영, 서순표, 김희지, 3758, 4800, 2723, 7624, 3903번님에게 대표로 레이디 제이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열심히 끝입니다. 정말까지만 듣겠습니다. 한마디 정말이라고 합니다. 과연 10번 오정기, 여름, 김은영, 서순표, 김희지, 3758, 4809, 2723, 7624, 3904번님은 닭강정 세트를 받을 수 있을지 도전과 함께 시작합니다. 도전! 던져주세요. 자, 뿌렸습니다. 바닥에 뿌려서 하나를 들었고요. 첫 번째 거 들어서 받았고요. 두 번째 거 받았고요. 자, 세 번째 거 실패! 실패! 아니 거기서 콩콩을 레이디 제이 실패. 오정규 씨가 문자 왔습니다. 오정규 씨, 와 이름 처올로 처음 불려봐요. 대박 모두 화이팅. 뭐야 이게 늦었는데 모두 화이팅이래. 레이디 제인 실패. 이게 여기 바닥이 원래 공기를 하기에 좋은 바닥이 사실 뭐 좋은 바닥은 아니죠. 그렇죠. 예. 카페트 느낌이 좋은데 더 해봐요.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예. 너무 잡았어. 뼈가 부딪힌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5977번님이요 제인 언니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1단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연습할 때 또 되는데 이게 죄송한, 너무 떨리는 마음. 죄송한데 이런 문제 저희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 언니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1단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레이디 제인 매니저님 오늘 왜 함께 안 오셨어요? 맨날 같이 오시던 그 매니저님. 창피하다고. 그래서 문자가 왔나 봅니다. 오늘
레이디 제인 생일이라고 선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래요. 어? 누나 오늘 생일이에요? 맞아, 제 생일이에요. 뭐야? 뭐 생일인지도 몰라. 아니 저는 일부러 생색 안 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생일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한 대 때려줘요?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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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빰빰. 레이디 제인 씨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함 레이디 제인, 본명 전지혜, 가수라고 돼 있고요. 출생 1984년 7월 25일이라고 돼 있네요. 동생은 전지원 씨고요. 숙명여자대학교 나왔네요. 언론정보학 학사네요. 굉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이디 제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가 줘요? 아, 실패입니다.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요? 오케이, 한 번 더 드립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그냥 드릴 수 없죠. 자, 열 분 모두에게 드리는 건 좀 그렇고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분. 근데 나 이거 또 실패하면 정말. 오정규, 이름 김운영, 서순표, 김희지, 3758, 4800, 2723, 7624, 3904인데 번호로 가시겠습니까? 이름으로 가시겠습니까? 다섯 명만 돼요. 이름 다섯 명. 오정규, 이름 김은영, 서순표, 김희지. 그리고요. 3758, 4800, 2723, 7624, 3904. 서순표 씨가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힘 주시려고.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이름 오정규, 이름 김은영, 서순표, 김희지 씨 축하드리면서 이 다섯 분을 걸고 하는 공기 게임 룰 한 가지만 바꾸겠습니다. 단수는 다 똑같고요. 한희 씨. 네. 세 개 이상이 아니고 네 개 이상으로. 아, 꺾기를. 꺾기를 네 개 이상. 여기까지만 딱 드리면 되잖아요. 이 정도 괜찮죠, 한희 씨? 도전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추우신지 옷을 입기 시작하셨는데. 자, 한희 씨부터 시작이 아닌 레이디 제인 씨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레이디 제인 씨? 준비됐습니다. 준비하시고. 도전! 도전해주세요! 파이팅! 자, 바닥에 뿌리는 순간 시작입니다.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를 고르셨고요. 쉬고, 쉬고. 자, 하나 잡았고요. 두 개째 잡았고요. 자, 세 개째 잡았습니다. 자, 네 개째 성공! 1단 성공! 자, 2단 HUD 시작해 갑니다. 갑자기. 자, 자, 열심히 헬스해서 높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무 높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자, 2단 성공입니다. 자, 다음 한 별씩 던졌고요. 자, 3단 갑니다. 자, 3개 잡고 한 개 성공! 자, 이제 한희 씨만 4단, 그리고 꺾기가 남았습니다. 한희 씨! 네. 4단 부탁드립니다. 4단! 오! 잡았습니다. 자, 꺾기 남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꺾기. 자, 꺾기 남았는데요. 자, 참고로 아까 기억하시죠? 올린 다음에 떨어지면 실패. 그리고 피아노 너무 심하게 하면 실패라고 하죠. 아, 나 너무 도금거려. 저기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너무 도금거려. 고객님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공개하실게요. 네? 느낌 아니까. 자, 자 갈게요. 자, 꺾기 뒤집습니다. 다섯 개 올렸고요. 다섯 개. 실패. 미안해요. 다섯 개 중에 두 개 잡았어. 아니 실패. 나 무슨 공기를 뺨치는 줄 알았어, 지금. 유진 씨 맞았어, 지금. 저한테 다 날라왔어. 공기가. 아, 웃기다. 오정규 씨가 문제 갔네. 으아, 제발! 두 번 죽였어. 우리 이름 부르신 분. 오정규, 이름 김은영, 서순표, 김희진은 거의 그냥 에이 괜찮아 했다가 다시 준다 그래서 우와! 예스! 예스까지 했다가 다시 아... 한희 씨 다시 연습하지만 그래도 실패! 너무 죄송해요. 또 오정규, 이름 김은영, 서순표, 김희씨. 자, 한희 씨 한마디 해주세요. 그 네 개로 잡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손에 벌벌벌벌 떨었어요. 정말 너무 저기, 떨려서. 한희 씨 죄송하면 이쯤 되면 라디오 그만 나오셔도 돼요. 예, 아 뭘 이렇게 힘들게. 죄송해요. 뭐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다음 주 미션에선 과연 이 네 분 성공할 수 있을지.
진짜 이제 할 때 됐다. 다음 주를 성공할 때. 자, 우리 이렇게 하죠. 선수표 씨가요. 괜찮아요. 돈 벌어서 2년 뒤에 사 먹어야죠. 이분은 2년 동안 치킨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 다음 주에도 실패하면 네. 진짜 사비로 한 명한테는 한 마리 정도 사주기. 예. 진짜 콜, 실패하는 콜, 사람이. 다음 주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 실패한 사람이. 사람이. 콜. 사비 2만 원 정도 내기. 오케이. 콜, 어때요? 콜, 콜, 네, 좋습니다. 다 콜하신 거예요? 네. 네. 한희 씨. 네. 돈 미리 뽑아 오세요. 자, 선행쇼 사이더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청취를 1위 신동의 심심타파였습니다. 잠시 후 선물 소개는요. 우리 HUG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